오늘 경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 경기장에서 오늘은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현재 날씨는 맑습니다. 오늘은 야간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킥오프로 시작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델피에로, 브루노 페르난데스, 파비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리오넬 메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마르키뉴스, 부스케츠. 공간으로 찔러주는 공, 던지기입니다. 메시, 제네.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흐름이 좋은데요. 데이빗 베컴. 루메니게. 고레츠카. 앞으로 찔러줍니다. 올렸죠? 약간 빗나갔네요. 리오넬 메시, 브루노 페르난데스. 왼쪽 잘 봤습니다. 마르키뉴스. 끊었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을 노립니다. 손흥민, 스루패스. 올렸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일단 걷어냅니다. 굴리트, 스루패스 합니다. 슈팅! 골! 손흥민, 키퍼가 막기 힘든 코스로 득점했습니다. 아, 이것도 완전히 작정하고 때렸는데요. 무조건 넣는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슈팅이었어요. 1대0 선제골로 앞서 나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정신적인 여유가 있으면 시야도 넓어지거든요. 결과적으로 공격에서의 움직임까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음바페, 기회입니다. 슛! 여기서 동점이 됩니다. 팬들이 열광할 만한 훌륭한 경기입니다. 압박을 뚫고 골을 기록했습니다. 강한 압박 속에서도 침착하게 슈팅을 시도한 것 아주 좋았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빠르게 만의 골을 터뜨렸어요. 상대가 득점 후에 집중력 떨어진 틈을 잘 노렸습니다. 부스케츠 찔러줍니다. 리오넬 메시.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전방으로 길게. 브루노 페르난데스. 음바페. 측면을 따라서 공을 보냅니다. 와, 슛! 역전에 성공합니다. 압박이 느슨해지면서 공간을 내줬습니다. 이렇게 슈팅이 좋은 선수를 위험지역에서 내버려두면 안 되죠. 이건 수비가 방심한 거예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한 발 앞서 나갑니다.
직접 노려볼지도 모르겠네요. 직접 노려볼 만한 위치예요. 슛! 강하게 때려봤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스케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여기서 반칙을 당합니다. 반다이크, 마르키뉴스, 마르키뉴스 한 번에 롱 패스. 데이빗 베컴, 호날두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고레츠카 줄 곳을 찾습니다. 손흥민 발기술이 좋은데요. 굴리트 공간으로 패스. 골킥이군요. 마르키뉴스. 주심이 전반전 종료를 알립니다. 후반전 45분입니다. 오른쪽으로 파고듭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열렸습니다. 상대 맞고 나갔습니다. 코너킥이 주어집니다. 반다이크 걷어내면서 위기 탈출. 드리블합니다. 받을 수 있을지. 크로스 갑니다. 몸 날립니다. 몸을 날립니다. 아, 좋은 헤더였지만 아쉽게 실패하는데요. 파비뉴. 데이빗 베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음바페 공간으로 패스. 페널티 박스. 패스가 조금 길었습니다. 고레츠카, 데이빗 베컴, 길게 찔러주는 패스. 아, 볼 잘 들어갔습니다. 좋은 드리블입니다. 마르키뉴스, 공을 빼앗습니다. 가로챘습니다. 손흥민, 어디로 보낼까요? 중간으로 패스합니다. 좋은 찬스, 슈팅, 골!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이거 진짜 예측할 수 없는 경기네요. 슈팅도 슈팅입니다만 퍼스트 터치가 너무 좋았습니다. 볼을 받기 전에 다음 플레이를 미리 계획했어요. 덕분에 볼 컨트롤에서 슈팅까지 생각한 대로 매끄럽게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흥미진진한 흐름이 이어집니다. 서포터들도 모두 즐거워 보이는데요. 이런 강팀끼리 붙었을 때는 좋은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는 건 아니거든요. 기회가 왔을 적에 확실히 챙기는 쪽이 결국 승리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마르키뉴스. 데이빗 베컴. 길게 찔러줍니다. 뒷공간으로. 데이빗 베컴. 굴리트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손흥민 스루 패스.
길게 연결하는 패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 교체를 요청합니다. 데이비드 베컴 공을 몰고 나갑니다. 즐라탄 공간을 노립니다. 열렸어요. 슛! 골! 들어갑니다. 경기를 뒤집습니다. 필리포 인자기 수비의 압박을 뚫고 위협적인 슈팅까지 골이었습니다. 아, 몸의 균형을 잘 잡았어요. 압박을 이겨내고 득점까지 기록했습니다. 용병술에 적중했습니다. 득점을 기록하는 필리포 인자기. 아, 감독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네요. 용병술 적중했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한 점 앞서 나갑니다. 아, 아깝네요. 오른쪽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토마스 밀러, 메시, 음바페 앞으로 찔러줍니다. 오, 흐름 좋습니다. 토스. 아, 약간 모자랐군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 서두르면 안 되겠죠. 손흥민 오른쪽 측면으로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마르키뉴스 막아냅니다. 여기서 차이가 더 벌어지면 사실상 끝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측면으로 혼자 돌파에 들어갑니다. 가운데로 넣습니다. 키퍼가 직접 처리합니다. 아, 추격의 의지를 끊어버릴 수도 있었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오늘 경기 마지막 교체입니다. 굴리트 데이비드 베컴 일단 키퍼에게. 자, 왼쪽 봤어요. 굴리트 데이비드 베컴 좋은 드리블입니다. 크로스로 주나요? 측면으로 빠르게 크로스. 패스가 너무 강했네요. 오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전으로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결국 역전승으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야, 끝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경기였어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준희 해설위원도 오늘 경기 함께했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